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시간에는 AWS 기반으로 딥러닝 환경을 어떻게 유연하게, 그다음에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시간에도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AWS 또는 아마존 AI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그런 AI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을 여러 가지 종류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전문가분들을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즉 GPU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딥러닝을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딥러닝 엔진을 쉽게 쓸수 있는 형태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머신러닝의 플랫폼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아마존 ML이나 아니면은 스파크 또는 EMR 같은 거를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시고, 앞에 전 세션에서는 이제 서비스 형태로 AI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비전이나 스피치나 챗봇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에는 요 아랫부분, 즉 딥러닝을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거나 실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와 엔진에 대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다양한 딥러닝을 위한 도구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딥러닝 하면 GPU 없이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네, GPU가 장착된 가상 서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상 서버 EC2 인스턴스의 종류는 P2 인스턴스라는 게 있고요. 또는 이제 G2나 이제 G3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P2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대 4만 개의 쿠다코어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쓸 가상 서버가 있는데, 가상 서버 위에다가 OS를 설치하고 각종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여러분들이 즐겨 쓰시는 그런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직접 설치하시지 않으시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딥러닝 AMI,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바로 딥러닝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라는 걸 지원을 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필요한 이유는 딥러닝을 하다 보면은 서버 한 대로 학습을 수행하기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서버 10대, 20대, 100대를 병렬로 클러스터로 묶어가지고 딥러닝 학습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환경들을 만약에 100대를 클러스터링으로 묶으신다 그러면은 그거 하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다 손쉽게 할수 있도록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형태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딥러닝을 바로 저희 AWS 위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 중에 서버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EC2 인스턴스, 즉 가상 서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EC2 패밀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딥러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EC2 인스턴스 타입은 무엇이냐? 보시면은 M4라고 불리는 범용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C4, C5, 즉 연산 집약적인 가상 서버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G2나 G3와 같은 그래픽 집약적인 가상 서버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딥러닝에 특화된 GPU가 장착된 P2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심하게 우리는 FPGA 레벨에서 굉장히 이제 빠른 성능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FPGA 카드가 꽂혀 있는 F1이라는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딥러닝을 수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중에 P2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K80 GPU를 저희가 장착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GPU 다이렉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능을 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노드들을 활용을 해서 GPU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신다고 할때 노드들 간의 네트워크 성능도 이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20G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25G 네트워크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형태의 크기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P2X 라지 같은 경우에는 GPU가 한 장 꽂힌 거고요. 그다음에 P2 8X 라지 같은 경우에는 GPU가 8장. 예, 그보다 이제 더 큰 모델을 실험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16장의 GPU가 꽂혀 있는 P2 16X 라지 인스턴스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인텔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딥러닝을 할 때는 GPU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 CPU를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중에서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은 어떤 연산들은 굉장히 빨리 이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연산을 하는데 이제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GMM이나 아니면은 컨볼루션이나 풀링, 렐루나 아니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특화된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신다라면은 GPU 인스턴스와 더불어 사용하시게 돼서 굉장히 빠른 실험을 많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C4 인스턴스를 활용을 해서 딥러닝 예측을 한다.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죠. 학습을 하고 학습이 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있죠. 예, 학습하는 거 말고 이제 예측하는 쪽으로 가면은 GPU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연산은 이제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C4 인스턴스로도 충분히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KL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초당 0.8개의 이미지를 저희가 학습을 인퍼런스를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을 때는 초당 73개 정도의 이미지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를 이제 직접 설치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딥러닝 AMI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EC2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는 세 가지 가격 정책이 있으신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스팟 인스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은 트레이닝을 할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는 딥러닝 학습 클러스터를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역시 이제 저렴한 가격, 코스트 옵티마이즈된 환경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P2 인스턴스 가격 은 약간 마켓 프라이스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의 디맨드가 많으면 가격이 좀 올라가고 디맨드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건데 최근에 오레곤 리전에서 이제 P2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온디맨드 프라이스라는 거는 이제 정가죠. 저희가 시간당 차지하는 그런 가격인데요.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요 당시에 최저로 이제 내려갔을 때는 0.27 즉 27센트까지 내려갑니다. 하면은 스팟 인스턴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딥러닝 트레이닝을 할 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것 같습니다. 예,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만 이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AMI, 즉 아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실체가 뭐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딥러닝 AMI는 EC2 인스턴스 어떤 타입에서든지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GPU가 있던 없건 설치를 하실 수 있고 GPU가 없는데 딥러닝 AMI가 무슨 소용이냐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장점을 살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파치 MXNet 또는 텐서플로우, 카페2와 같이 많이 사용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이미 최적화된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 하면은 여러 가지 랭귀지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파이썬 버전 2, 버전 3 또는 이제 그 딥러닝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보통 이제 콘솔에서 하시는 것보다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많이 사용하십니다. 주피터 노트북과 각종 이제 프레임워크들에 관련돼 있는 예제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손쉽게 딥러닝을 시작하실 수가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딥러닝 AMI가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MXNet 같은 경우에 최신 버전, 텐서플로우도 최신 버전을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AMI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AMI는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존 리눅스 버전 위에다가 여러 가지 딥러닝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들을 올려놓아서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우분투가 편하신 분은 우분투 베이스의 딥러닝 AMI를 활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뭐 최신 업데이트의 특징으로 보면요. MXNet 같은 경우에는 0.11 버전이 들어가 있고요.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1.3 버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카페2도 이제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버전, 최신 버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하시는 것보다는 딥러닝 AMI를 활용하시면은 하고자 하는 그런 프레임, 그 트레이닝이라든지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빨리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을 학습을 할 때 한 대 가지고만 하는 거는 이제 이거 실험을 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프로덕션으로 간다 하면은 한 대 가지고 이제 부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템플릿 형태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다섯 개의 리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안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EFS라는 게 있어요. 여러 클러스터 노드들이 공통된 파일들을 쉐어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공통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시게 되면은 EFS가 포함되어 있는 그다음에 원하시는 개수의 노드들을 활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이제 구성해 드리고 있고요. 이 클러스터를 만들 때 꼭 GPU를 가지고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내가 만약에 CPU 노드 뭐 C4 인스턴스 100개를 가지고 하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C4 인스턴스 타입을 즉 CPU만 가지고 있는 EC2 인스턴스로도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클러스터를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쓴 만큼은 돌려받아야 될 거잖아요. 즉 서버 두 대를 썼을 때는 학습 속도가 두 배가 돼야 되고 서버 열 대를 썼을 때는 학습 속도가 열 배가 돼야 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성능 실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 빨간 선은 이제 저희가 진짜 그 투자한 만큼 걷기를 예상하는 리니어한 그런 그래프고요. 그 아래에 있는 MXNet CNTK TensorFlow 역시 CPU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학습 성능은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공통적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험을 많이 해야 돼요. 딥러닝은 실험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는 한 대를 가지고 10시간을 돌리는 것보다는 10대를 가지고 1시간을 돌려서 많은 실험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는 게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이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고요. 방금 전에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알렉사 같은 경우가 이제 딥러닝을 굉장히 이제 심하게 쓰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 서비스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는 S3에 저장을 하고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G2 인스턴스 80개 이상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을 상용으로 쓰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하시게 될 거예요. AWS에서 AI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와 같이 많으시고요. 뭐 아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두 번째 세션에서 가운데 이제 시스펜이라는 회사도 한번 보셨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위에서 이제 돌릴 수 있는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텐서플로우 on AWS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를 참조를 하시면은 AWS에서 텐서플로우를 어떻게 쓰는 게 굉장히 좋을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션은 원티드 랩에서 텐서플로우를 AWS에서 위에서 이제 사용했던 경험을 홍준우 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티드 랩에서 플랫폼 개발과 아키텍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홍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AWS에서 텐서플로우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원티드라는 서비스고요. 저희 서비스는 지인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지인이 기업에 채용이 되면은 지원자와 추천인에게 그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는 추천 기반의 채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기업의 채용 공고에 맞는 적합한 사용자를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희가 정해놓은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서비스 내부적으로 분류된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그 저희가 정해놓은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용자의 그 프로필이나 이력서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토큰화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토큰화된 정보를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벡터를 저희가 미리 만들어놓은 텐서플로우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정해놓은 다섯 개의 카테고리인 회사와 직무, 학교, 전공, 그리고 그 밖의 기타로 구분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봤던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한 가지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문제점이 학습 속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이제 노트북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GPU가 없는 환경이었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텐서플로우 모델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한 번 학습하는데 한 20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저희가 학습 데이터가 약 40만 개가 있고 그 텐서플로우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이 정도 두면 이제 한 20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도가 높은 그런 학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텐서플로우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다양하게 변경해 가고, 그러면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되는데요. 이런 학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GPU 환경에서 텐서플로우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게 되었고요. 이제 뭐 GPU 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했지만, 일단 당장 사용할 수 있고 또 확장성 면에서 뛰어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제로 텐서플로우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텐서플로우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좋은 점이 동시에 여러 대의 인스턴스를 띄우고 그 각 인스턴스에서 서로 다른 그런 학습 모델을 만든 다음에 검증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화된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사실 AWS 외에도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AWS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클라우드 대비 이제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간단하게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축했던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그런 그 딥러닝 관련 AMI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고, 저희가 개발해 놓은 패키지를 설치한 후 바로 실행을 해서 텐서플로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AWS에서는 딥러닝 관련 AMI를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텐서플로우를 포함해서 총 8개의 딥러닝 관련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AMI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 별도로 이런 패키지를 설치한다든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양한 종류의 GPU 인스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자신에게 맞는 GPU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데이터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럼 저희가 실제로 학습 모델을 만들 때 GPU가 있는 인스턴스와 GPU가 없는 인스턴스 간의 그런 학습 모델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인데요. 일단 저희가 제가 실험했던 거는 총 세 가지 타입이고요. GPU가 있는 P2X라지와
G3 4X라지 그리고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GPU가 없는 M4X라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P2X라지랑 M4X라지 같은 경우는 코어는 같지만 이제 GPU의 유무 정도가 차이가 있는 인스턴스인데요. 실제로 해당 인스턴스에서 각각 학습 모델을 만들어 보면 P2X라지가 M4X라지 대비 약 15배 이상 빠르게 학습 모델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같은 GPU가 있는 P2X라지와 G3X라지를 비교를 해보면 G3X라지가 조금 더 빠르게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만든 그 동영상 데모 자료인데요. 여기서 크게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GPU가 있는 인스턴스와 없는 인스턴스 간의 그런 CPU 사용 정도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CPU 사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학습 속도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텐서플로우 트레인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로그가 찍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로그가 찍히는 속도를 보시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학습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M4X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GPU가 없기 때문에 거의 CPU를 코어 4개를 다 100% 가까이 쓰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GPU가 있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CPU 자원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지금 학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가 있는 P2X라지랑 G3 4X라지 같은 경우는 꽤 빠른 속도로 로그가 찍혀 올라가면서 학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반면에 M4 4X라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굉장히 천천히 학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다 끝나는 걸 보면요. 일단 이거 이포크 100번만 해서 지금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P2X라지랑 M4X라지를 보면 그 P2X라지에서 이포크 100번이 학습되는 동안 M4X라지는 7번 정도밖에 학습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앞에서 봤던 그런 텐서플로우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실제 서비스 아키텍처에 저희가 어떻게 적용했는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사용자의 그런 이력서와 같은 정보를 S3에 업로드하게 되고요. S3에 그 오브젝트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이벤트가 람다로 트리거가 되게 됩니다. 그럼 람다에서 이력서로부터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데이터 전처리가 끝나면 API를 와스 서버 쪽으로 호출을 하게 되고 와스에서는 데이터 분석 관련 태스크를 만들어서 텐서플로우가 설치되어 있는 머신러닝 워커 쪽으로 태스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머신러닝 워커에서 텐서플로우를 그 모델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분류하게 되고 이렇게 분류된 키워드는 DB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GPU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고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게 뭐 확장성이나 이런 뭐 동시에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게 그런 환경에는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GPU가 있는 인스턴스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M4 인스턴스 대비 약 6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비용 절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실 머신러닝 엔지니어와 플랫폼 개발하실 분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아주 잘 사용하셨고요. 텐서플로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예, 거기에 맞는 이제 그들의 특징에 맞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AWS가 작년부터 이제 서포트하기 시작한 예, MXNet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존재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존재를 하고 저희는 이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모두 다 서포트하는 그런 뭐 딥러닝의 오픈 플랫폼을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MXNet에 대해서 예, 조금 이제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XNet은 세 가지로 이제 특징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연하고요. 두 번째는 이식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성능을 이제 낼 수가 있고요. 유연하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선언형 프로그래밍과 명령형 프로그래밍 두 가지 형태의 프로그래밍 메소드를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시는 랭귀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딥러닝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이썬으로 접하게 되는데 실제 프로덕션 워크로드에서는 파이썬이 아닌 자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베디드 환경에서는 C++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랭귀지들에 대한 예, 프로덕션 환경의 요건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이 편하신 랭귀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랭귀지 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유연함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MXNet을 만들 때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메모리가 적고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아주 안 좋은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인베디드 환경에 예, 이식을 해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는 자바 스크립트 형태로도 예,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도 심지어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어떤 예측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성능은 아까 보셨다시피 GPU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는 이제 GPU가 달린 서버를 계속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거의 리니어하게 성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세 가지 특징 하에 저희가 MXNe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서포트하기도 하지만 네, 그 아파치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션 프로젝트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픈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픈 소스와 오픈 플랫폼은 좀 다른 것 같죠. 네, 저희가 오픈 소스이기도 하고 예, 오픈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이제 컨트리뷰션을 한 35% 정도 하고 있고요. 작년 올해 3월 기준으로 저희만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애플이나 이제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NIU, MIT와 같은 예, 업계랑 다양한 학계에서 이 MXNet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이제 오픈 소스이자 오픈 플랫폼인 거죠. 그리고 MXNet은 저희 아마존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밸리에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컨버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어플라이드 리서치나 아니면은 예, 서플라이 체인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리스크 어널리시스나 레코멘데이션이나 아니면은 저희의 AI 서비스들 예, 레코그니션 렉스 폴리 같은 데서도 이제 MXNet을 예,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예, 있습니다. 분산 학습 환경에서의 성능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예, 자원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성능이 리뉴얼하게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한 91% 정도 이제 효율을 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XNet은 또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선택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고려 사항 중에 하나가 이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많은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냐. 나는 지금 이미지 분석을 하고 싶다. 음성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쓸 수 있는 모델을 제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델 주라는 형태로 저희가 다양한 모델을 예, 제공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 이 모델은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특징은 혹시 아까 제가 전 반부에서 알렉사 쪽에서 음성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음성 데이터는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될까요? 서버 EC2에 붙어있는 EBS에 저장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네,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분류하는 게 빅데이터의
그 트렌드잖아요. 저희 학습하는 데도 그 두 가지를 이제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MXNet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S3 서비스와 바로 연동이 됩니다. 아래 보시는 코드처럼 이미지 레코드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 이미지 소스를 S3로 바로 이제 바라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학습 데이터가 S3에 저장이 돼 있고요. MXNet이 학습을 수행할 때 바로 S3에서 학습 데이터를 조각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와서 학습을 완료를 하겠죠. 학습이 완료된 다음에는 모델 체크포인트를 찍죠. 즉 학습된 모델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을 저장하는 것 역시 S3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이 비싼 EC2 인스턴스를 지워버려도 되겠죠. 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10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희 AVS 쪽에서도 분석을 하는 방법이 S3에 음성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80개 이상의 GPU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분석이 끝나면은 네, 모델은 다시 S3에 저장을 하고 이 80여 대의 그 비싼 그 인스턴스들을 이제 지워버릴 수가 있죠. 이런 패러다임으로 딥러닝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MXNet은 로드맵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계속 컨트리뷰션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서.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쉬운 방법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서화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들어진 모델을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학습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모델은 클라우드에서만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엣지 단, 즉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그런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엣지라든지 IoT에 이제 그 모델을 디플로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네,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은 좋긴 한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쉽게 쓰기 위한 방법이 케라스인데요. 케라스가 MXNet 0.11에서부터 공식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라스를 좀 쉽게 쓰고 있으시다 하면은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진 거예요. 네, MXNet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케라스와 함께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다양한 AWS 서비스와 인티그레이션 할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 하나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어떻게 디플로이 할 건지 아니면은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MXNet이 조금 궁금하시면은 우선 저희가 나눠드린 스티커 있죠. 거기 MXNet이 있었을 거예요. 그 MXNet이 바로 이거고요. 노트북에 살짝 붙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참여를 하고 싶거나 더 많은 이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디벨로퍼 사이트가 mxnet.io라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랙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아파치 메일링 리스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제 코드들이 GitHub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 만약에 MXNet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요 GitHub에 가면은 MXNet 자체를 이제 좀 공부를 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는 좀 실습이나 데모를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일 딥러닝 환경 만들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딥러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는 딥러닝용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OS 이미지는 딥러닝 AMI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딥러닝을 하실 때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접속을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시잖아요. 주피터 노트북을 접속을 하기 위해서 SSH 터널을 구성을 하고 EC2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작업이고요. 세 번째는 주피터 노트북을 구동을 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을 실험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가 잠시만요. 우선 제가 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EC2 인스턴스를 미리 생성을 해놨는데요. 한번 생성을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는 사이에 그 로그인이 풀려서 다시 로그인을 좀 하고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냥 오레곤 리전에서 EC2 인스턴스를 한번 생성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딥러닝 EC2 인스턴스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EC2 메뉴로 이제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런치 인스턴스를 누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딥러닝 AMI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딥러닝 AMI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암만 찾아도 안 나옵니다. 네, AWS 마켓플레이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에 여기서 딥러닝 AMI라고 예, 필터링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딥러닝 관련된 AMI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오죠. 딥러닝 AMI 아마존 리눅스 버전, 그다음에 우분투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는 우분투를 좀 편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분투를 선택을 했고요. 상관없습니다. 예, 아마존 리눅스를 사용하시거나 우분투를 사용하시거나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켓플레이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딥러닝 AMI를 사용하는데 돈이 들지 않을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소프트웨어 비용 여기 보시면은 예, 다 없습니다. 그래서 EC2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 누르시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EC2 인스턴스를 예,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게 되죠.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을 제 노트북에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SSH 터널링 설정을 하게 됩니다. 즉 로컬의 8888 포트와 그다음에 EC2 인스턴스의 로컬의 8888 포트를 터널링하는 옵션을 꼭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요. 네. 이와 같이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뭐죠? 뭘 해야 될까요? 딥러닝 뭔가를 짜든지 예, 해야 될 거잖아요. 주피터 노트북을 여기서 구동을 직접 합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구동을 하는데 예제를 제가 몇 개를 좀 받아놨어요. 예제를 받아놨고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제가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구동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주피터 한 칸 띄고 노트북 이렇게 치시기만 하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요. 이와 같이 URL이 하나 나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URL로 들어가면 되는데 보시면은 로컬호스트로 리슨이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포트 포워딩을 안 하면은 절대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예. 하기 때문에 제가 포트 포워딩을 한 거고요. 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토큰이에요. 주피터 노트북을 접근하기 위해서 예, 사용자 인증을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토큰 방식이 있고요. 조금 더 시큐어하게 쓰고 싶다 하면은 이제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주피터에 대한 계정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 토큰 방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주피터 노트북이 EC2 인스턴스에서 구동이 되는 거를 제 노트북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아니라 제 노트북에서 이제 접근했고요. 예,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딥러닝에서 헬로 월드 격인 엠리스트 손 숫자 맞추기가 있잖아요. 손 숫자 맞추기는 너무 많이 보셨어요. 네. 하기 때문에 손 숫자 맞추기의 조금 변종인 엠리스트 계열이긴 한데 패션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패션 엠리스트는 아주 단순한
패션 아이템들, 이미지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추는 건데요. 딥러닝 에피소드 3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요. 이렇게 보이시고 우선 제가 어제 실험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예, 먼저 주피터 노트북의 커널을 예, 리셋을 하겠습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파이썬 함수를 여기서 파이썬 코드를 여기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작성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주석 처리를 파이썬 코드에다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크다운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크다운 셀은 뭐 HTML 그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HTML 문서, 즉 코드가 아닌 HTML 문서를 위한 셀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쓰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이 아래 코드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쓰실 수 있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셀 타입이 코드라고 이제 주어집니다. 위에는 이제 마크다운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코드를 수행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위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제가 요 지정된 현재 셀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시프트 엔터 숏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숏컷을 사용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별표로 이제 나오게 돼요. 수행 중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첫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어딘가에서 불러오기 위한 그런 코드이고요. 네. 그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가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S3 위에다가 좀 올려놨어요. 이 데이터셋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이 셀이 수행이 끝나면은 1이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수행된 첫 번째 셀이고요. 이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역시 이제 10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이제 라벨이 정의되어 있어요. 0번 라벨이 0인 친구는 티셔츠나 위에 상이고 라벨이 1인 애는 이제 바지, 2는 프로버 예, 등등등등 9는 앵클부츠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CNN이라는 예, 이미지 관련된 딥러닝 아키텍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한번 분석하는 것을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행시키는 셀은 예, 지금 데이터를 읽어왔잖아요. 읽어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은데 역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바로 예, 그림까지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쉘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출력해 보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한 과정을 겪거나 구입 환경을 띄우거나 해야 되겠죠. 한데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바로 예, 제가 로드한 이미지를 주피터 노트북 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지들을 로드했는데 저희가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변환을 해줘야 돼요. 변환을 한다는 게 전통적인 이제 머신러닝에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멘전 변환이거나 이제 사이즈 변환 정도만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사이즈 변환을 하게 되고 네, 굉장히 빨리 끝났죠. 네.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예, 사이즈 변화하고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이제 배치 단위, 미니 배치 단위로 이제 수행하게 돼요. 예, 미니 배치 단위로 수행하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설정을 하고 예, 트레이닝에 사용할 데이터 이터레이터,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에 사용할 이터레이터를 각각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후에 모델을 정의하죠. 모델을 정의하는데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좋은 게 이 유명한 모델들, 유명한 컴포넌트들은 바로 함수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딥러닝을 이제 막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좀 하드하게 하시면은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직접 이제 작성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컨볼루션 예, 뉴럴 네트워크에 각각을 이제 작성해 보시는데 예, 그거는 이제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꼭 해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업무로 뭔가를 한다 그랬을 때 그 각각을 구현하는 건 굉장히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잘 정의된 API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MXNet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바로 이제 하나를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폴링 이런 것들을 이제 함수 하나하나로 이제 아주 간결하게 예,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어를 컨볼루션 레이어를 3개를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예, Fully Connected Layer와 Softmax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거는 제가 코드로 정의했잖아요. 코드로 정의했는데 지금 레이어가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아키텍처를 제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데 레이어가 굉장히 더 복잡해지거나 하면은 머릿속에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해서 바로바로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플랫 네트워크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위에서 정의한 네트워크를 바로 그래프 형태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내가 잘 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모델을 만들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뭔가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학습을 시킬 때 보시면은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GPU가 굉장히 여러 개를 뒀잖아요. 여러 개를 뒀으면 그 GPU를 만약에 제가 GPU 8개짜리 인스턴스를 만들었다 하면 GPU 하나만 쓰면 굉장히 억울하죠. 8개를 다 써야 되는데 그 8개를 다 쓰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마다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MXNet 같은 경우에는 GPU 목록을 던져주기만 하면은 MXNet 자체가 데이터들을 GPU들에 펼쳐서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조금 더 편하죠. 다른 프레임워크보다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GPU를 한번 4개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게 이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컨텍스트 CTX를 네 CTX를 여기다 이제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학습이 이제 수행이 시작됐고요. 학습 수행할 때마다 이제 한번 배치가 끝날 때마다 이제 프린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프린트하는 거를 뭐 직접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스피도메타를 이제 사용해 드림. 저희 MXNet이 제공하는 스피드 벡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예, 학습되고 있는 상태 정보를 이제 주죠. 예를 들어서 초당 몇 개의 샘플을 저희가 처리를 했는지, 그 다음에 accuracy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accuracy,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accuracy, 그 다음에 이 배치 요만큼을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학습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지금 우리가 어떤 그 튜닝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등등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학습 반복은 10번 반복하라고 했고요. 지금 한 5번 정도 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수행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만든 예, P2 인스턴스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보시다가 아 지금 정도면은 학습을 끝내도 돼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기 멈춤 버튼, 인터럽트 버튼을 누르면은 예, 바로 현재 수행하던 거를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기 때문에요. 네, 그 트레이닝이 다 끝났는데요. 다 끝났는데 이 모델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86% 확률로 이제 맞출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진짜 잘 워킹하는지 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이미지를 주고 너 이거 답 잘 달 수 있어라고 이제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해보는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미지 데이터 주고요. 여기다 주고 predict라는 함수 하나로 예, 예측해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죠? 모르시나요? 네, 가방입니다. 네, 가방이고 제가 아까 라벨이 그 각각 라벨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8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라벨이 8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방 맞네요. 네, 가방 맞게 예측을 했고 예측을 했는데 걔가 이제 항상 딥러닝, 머신러닝은 확률이잖아요. 맞다라고 할 확률이 얼마냐? 99% 정도로 이제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단일 노드에 대해서 예, 딥러닝 환경을 빠르게 만들고 예,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여드린 코드는 저희가 이제 딥러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위치에서 라이브 코딩
그 웨비나 스타일의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한 이렇게 5개 정도 이제 모델이 올라와 있고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산 딥러닝 환경 만들기. 앞에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뭔가 될까 안 될까 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였고 여기서 잘 됐다라고 하면은 대규모로 학습을 시켜서 예, 빠른 많은 연산을 해서 예, 우리가 맞는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셋을 가지고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분산 환경이 필수이고요. 분산 환경을 만드는 방법도 역시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이 템플릿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몇 개 없어요. 리전을 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만든 딥러닝 분산 환경을 EC2 인스턴스에 어떤 타입으로 만들 건지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C4 인스턴스 가지고 100개로 만들어서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인스턴스 타입에서 C4 인스턴스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P2 인스턴스를 골랐습니다. P2 인스턴스로 인스턴스들로 구성된 예, 딥러닝 환경을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건 뭔가요? 노드의 타입을 결정을 했어요. 클러스터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즉, 노드를 몇 개로 할 건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워커 노드의 개수를 요 아래다가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제가 2라고 쓰면은 마스터 노드 하나, 워커 노드 두 개 해가지고 전체 세 개의 노드가 이제 딥러닝 환경, 딥러닝에 쓸 수 있는 노드들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아까 AVS처럼 80개 인스턴스를 내가 만들고 싶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80 쓰면은 81개의 예, 노드를 가진 클러스터가 바로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EC2 인스턴스 콘솔로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태깅이 달려요. 제가 앞에 이제 태그를 단 거 뒤에다가 마스터 워커 워커죠. 마스터 하나에 워커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워커 두 개로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들어가서 뭔가를 또 주피터 노트북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커맨드를 사용해서 분산 딥러닝 익스큐션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됩니다. 하면은 어느 노드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워커 노드에 들어갈까요? 예, 마스터 노드에 하나만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명령을 예, 각각 워커 노드에 수행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 노드에 들어갈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스터 인스턴스의 시큐어 쉘로 역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마이너스 대문자 A 옵션을 꼭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스터 노드가 워커 노드에 이제 그 리모트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접속을 허용하는 옵션을 반드시 줘야지 안 주시면은 마스터 노드가 워커 노드들한테 명령을 못 내립니다. 권한이 없다고 해서 마이너스 대문자 A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델을 만든 거를 바로 수행하면 안 되고요. 분산 환경에 맞게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 두 가지는 MXNet 같은 경우에는 launch.python 파일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파일을 가지고 만드신 딥러닝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면은 원하시는 네, 노드들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텐서플로우도 역시 저희가 비슷한 형식의 예, 스크립트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스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스텝은 저희가 드리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각각 노드들의 수행할 커맨드 파일, 즉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각각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 생성된 거를 일일이 수행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쫙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텝은 두 가지죠. 각 노드별로 수행할 스크립트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거를 마스터 노드에서 한꺼번에 예, 실행을 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긴 하지만 저희가 또 안 보면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잘 되는지 예, 잘 모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놨고요. 네, 마이너스 대문자 A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하다가 왜 안 되지? 막 그러다가 옛날 기억을
또 되살려서 마이너스 대문자 A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네, 역시 동일하게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 마스터 노드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조작이 좀 미숙해서요. 죄송합니다. 그 커맨드들이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좀 카피해왔고요. 먼저 해야 될 거는 각각 노드들의 어떤 프로세스들이 제가 이전에 수행한 프로세스들이 수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다 한번 죽이는 커맨드를 쫙 노드에 날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학습을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 4개를 사용해서 예, 학습을 하는 걸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launch.py라는 예,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수행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기 전에 여기 마이너스 n이라는 옵션에 들어가는 게 제가 사용하고 싶은 노드 수예요. 학습에 사용하고 싶은 노드 수고 네,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네 대의 인스턴스들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치 20이라는 친구가 네 번 찍히죠. 각각 노드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현황들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노드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는 초당 한 1060개 정도 이미지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네, 노드들이 갖는 accuracy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요만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데모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반복 횟수는 좀 작게 뒀어요. 반복 횟수는 작게 뒀는데 예, 4개 노드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면은 총 11초가 걸렸습니다. 총 11초가 걸리고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한 49%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노드 2개만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마이너스 n이 아까 노드 개수라고 했잖아요. 2라고 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클러스터는 4개짜리를 만들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2개 정도만 한번 해서 실험을 해보고 싶다. 왜냐면은 적정 클러스터 개수를 좀 찾고 싶을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개짜리를 가지고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레스넷이라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50개짜리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각각 수행 속도는 비슷하죠. 초당 한 1060개 정도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단지 아까는 요게 4개씩 보였는데 2개씩 보이죠. 즉 두 노드만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아까 시간은 한 11초 정도 걸렸었던 걸로 기억하시죠? 한번 돌 때 11초 정도 걸렸는데 지금 노드 개수를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은 성능은 두 배로 늘어날 게 그 속도가 두 배 지연되는 게 예상이 되죠. 이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그래프들에서 보여드렸지만 MXNet 같은 경우에는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즉 두 개 했을 때는 한 23초 정도 걸리는데 노드 네 개로 했더니 한 11초 정도 걸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만약에 노드 하나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네, n=1 만 주시면은 클러스터를 내가 얼마나 크게 했을지언정 그냥 하나짜리로 예, 수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GPU 개수를 몇 개로 수행을 할까도 요걸, 요 옵션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거, 요 식은 내가 가진 GPU 모두 다 써라 라는 식이고요. 만약에 조금 덜 쓰고 싶으면 요 숫자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요렇게 해서 분산 딥러닝을 활용을 하는 방법, 까지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약간의 실험을 통해서 노드 한 개짜리로 분산 딥러닝을 했을 때
노드 하나는 분산 딥러닝은 아니죠. 딥러닝을 했을 때 두 개로 했을 때 네 개로 했을 때 어떤 성능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MXNet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딥러닝 그 분산 환경에서 수행을 할 때 예,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자료 몇 개를 뽑아 보면은 저 인공지능 사이트가 있고요. 예, AI 사이트가 있고 여기를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AI 블로그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제가 보여 드렸던 분산 딥러닝 환경을 직접 꾸미시고 예, 디스트리뷰티드 딥러닝을 하기 위한 그런 툴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저 링크를 이제 따라가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링크는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코딩 트위치를 사용을 해서 예, 딥러닝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얘기 드리는 그 링크가 있으니까 저기도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딥러닝을 활용해서 풀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풀기 위해서 저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예,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공지해드리라는 게 있어서 네, 평가를 꼭 해주시고요. 기념 티셔츠를 꼭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